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뜻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근데 그냥 헌금은 아니고 무엇이 바른 헌금인가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부분과 또 실질적인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한 8가지 항목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조금 바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절을 좀 보십시다.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뭐를? 연보를. 이렇게 돼 있어요. 연보. 여러분, 연보라는 말 요즘 안 쓰죠? 요즘은 다 헌금이라고 합니다. 물론 개념은 같은데 사실 이 연보라는 말은 좀 옛날 말이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 교회 주일날 등떠미로 보낼 때 너 연보돈 챙겼니? 연보돈, 연보돈 그랬어요. 근데 이 연보라는 말을 한자말로 그냥 풀어서 놓자면 이런 뜻입니다. 버릴 연, 버릴 연. 좀 띄어서 읽어야 돼요. 버릴, 뉘앙스가 좀 그렇죠? 버릴 연에 보는 돌보,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나를 버려서, 그러니까 내 것을 들여서 다른 일을 도운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신학적 기초가 어디에서 뿌리한 표현인가를 아는 게 참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 첫 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요한 자이신데 자기를 버렸어요. 그렇죠? 자기를 버려서 누구를 부요케 만들었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를 부요케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헌금이라는 이 개념 안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학적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연보는 누구이실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연보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교회가 좀 어쨌든 하나의 단체니까 경영을 위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도와야 되는 게 당연하지, 그건 돈이 필요한 겁니다. 연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선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이로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려 내가 부요케 되었습니다. 구원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연보라는 의미 속에 담아진 중요한 신학적 기초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일단 8가지 항목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론적인 것 더해서 또 실질적인 헌금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일까. 첫 번째 띄워주세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원하여 드리라. 자원하여 드리라. 자,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을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하여? 자원하여. 제 기억으로도 제가 1년에 헌금에 관한 설교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안 할까요? 헌금이 덜 소중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행위는 우리 신앙행위 속에 가장 중요한 행위일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송 목사는 1년 가야 한 번도, 뭐 겨우 한 번쯤 할까? 헌금 설교를 안 해요. 제가 설교 리스트를 쭉 봐도 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왜 안 할까요? 헌금이라는 것은 강요나
인위적인 요구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덜 소중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위적으로 강요하거나 설득을 해서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가장 소중한 행위이기에 그거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요구하고 그걸 강요하면 뭐가 되죠? 그건 박탈이 돼요. 요구하니까, 강요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면 그건 아닌 거죠. 헌금 행위는 여러분들의 신앙 행위에 가장 소중한 행위인데 그걸 교회가 인위적으로 강요하고 설득해서 요구해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하기에 헌금 강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폴전 같은 분들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헌금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참된 목사가 아니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헌금은 1년에 한두 번쯤은 무엇이 바른 헌금인가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첫째 기초정신이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띄워주세요.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감사하는 마음이 헌금의 기초정신입니다. 여러분 헌금 중에 대표적인 헌금이 11조 헌금이죠. 그러면 상식선에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11조가 성경에서 최초로 드려지는 현장이 창세기 14장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4장 위치면 모세의 율법이 제정되기 훨씬 이전입니까? 후입니까? 훨씬 이전이죠. 일단 그런 의미에서 상식적으로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11조는 무슨 정신이 기초인가? 자, 어느 날 급보가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국외 부족이 엉켜붙은 전쟁통에 싹 붙들려가고 다 빼앗겼다는 급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키운 가신을 데리고 전쟁에 뛰어듭니다. 다 찾아서 회복해서 돌아오는데 두 왕이 마중을 나와요. 한 사람의 이름은 멜기세덱, 한 사람의 이름은 소돔 왕입니다. 그 중에 멜기세덱이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띄워주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음 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영어 표기로 하자면 로드십,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요 그 뜻이에요.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시제는 미래형으로 썼지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 너의 이 승리와 모든 결과와 획득은, 소득은 네가 숫자가 많거나 전략이 뛰어났거나 유난히 용맹해서가 아니라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신 것이다. 네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자 다음 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최초의 11조가 드려져요.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할지로다?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어근을 보면 어떤 단어와 혼용해서 쓰는가 하면 감사. 그러니까 십일조는 율법입니까? 감사입니까? 감사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헌금 행위는 감사정신이에요. 축복의 시드머니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십일조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 하면 사대가 망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거를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십일조 정신에 대해서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또 있겠지만 오늘은 십일조 자체로 들어가진 않겠고 어쨌든 대표적인 헌금인 십일조부터 모든 헌금은 결국 감사 정신에서 기초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당에 들어올 때 주일 헌금 하셨나요? 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깜빡 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덟 가지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 띄워주세요. 뭐 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여러분, 돈이 남는다고 헌금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돈이 없다고 헌금을 합니까? 헌금을 안 합니까? 아닙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급한 사정이 생겨서 모금을 하러 나왔어요. 근데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 선배님, 참 속상해요. 뭐가 그렇게 속상해? 아, 이분은 제발 좀 헌금 좀 안 했으면 좋겠을 뿐이 그렇게 헌금을 하네요. 정말 있는 사람들은 헌금 안 하고 그 어느 분이 그렇게 헌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여집사님인데 혼자 사세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벌어서 사시는 분인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상금이 조금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현지에 그게 다급한 소식을 듣고 병상에 누워서 그 보상금을 몽땅 헌금을 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직접 올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 이런 분들은 좀 헌금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굳이 그렇게 헌금을 한다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헌금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또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를 버리는 마음이 없이는 헌금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헌금을 해요. 그럼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면의 역설이 또 하나 남아있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이 물질로 내 인생이 기초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함께 묻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있고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차원에서 예물을 드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적극적인 의미와 함께. 그래서 감사정신과 함께 희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 시작. 헌금은 특권이다. 헌금은 특권이다. 오늘 본문 4절을 좀 보십시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본문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자, 이 본문에 담아진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면 본부교회죠. 초대교회 본부격 교회입니다. 본부교회에 큰 기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소식이 얼마나 심했는지 주변 이방 땅에까지 쫙 퍼졌는데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도움받던 그래서 개척이 된 여러 이방 땅의 교회들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방 땅의 연약한 교회들이 십시일반 헌금에 참여하겠다고 원하는 겁니다. 자, 4절을 다시 보세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원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가 구하는 겁니까? 돕고 싶은 자가 구하는 겁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가 구하는 거죠. 근데 여긴 지금 반대예요. 이걸 좀 정확히 살린 다른 번역 버전을 띄워드릴게요. 띄워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여기 놀라운 단어 하나가 눈에 띄죠. 그들은 성도를 구제하는 뭐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특권! 그러니까 이방 땅의 어린 연약한 교회들이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돕고 있는 미자리 교회들이 우리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야, 3.1교회 지금 재정이 없어서 다 굶고 앉았대. 야,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럴 때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우리 헌금하자 해서 십시일반으로 그 헌금에 동참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죠?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 헌금하는 행위를 뭘로 이해했죠? 특권, 프리빌리지, 특권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영어 NIV 성경에도 보면 이걸 프리빌리지, 즉 특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금은 특권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아닙니까? 전능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십시일반 안 모아도 하나님이 그 해결 못할까요?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왜 헌금하라 그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페셜한 어떤 일에 대해서는 가장 귀하게 사랑하는 그 누군가와 이 일은 꼭 좀 함께 하고 싶다는 부름이 뭐예요? 헌금애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그 특권에 나도 좀 초대해달라고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이 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헌금은 뭐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돈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두아져서 교회가 움직여져야 돼요. 믿습니까? 다섯 번째.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 즉흥적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하면, 자, 고린도후서 9장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과거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부흥회라는 걸 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부흥회들이 다 목적형 부흥회를 합니다. 뭐 교회 건축을 앞두고 교육관 신축을 앞두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집회를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마지막 날 같은 때 이제 강사님이 분위기를 잡습니다. 딱 마지막 날 설교 끝난 다음에 이 조명을 아주 은은하게 꺼요. 무드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BGM을 아주 구성진 CCM을 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멘트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사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슬프게 시작을 하면 이렇게 감성적인 분들은 또 그때 은혜가 빨리 올라와요.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교회가 다급하고 어려운 때에 1억 하실 분 안 계십니까? 1억. 다 눈 감으라 그래놓고 아무도 손 안 들었는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눈 감고 있다가 아 이거 어느 인간이 또 손을 들었어. 응? 나도 체면이 있는데 나도 해야지. 그러고 나중에 또 손을 들어요. 이게 이제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이 부녀자들이 그런 집회에 참여했다가 계획도 없이 막 은혜 받은 대로 즉흥적으로 막 작정을 해요.
어느 날 남편이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큰 돈이 비어. 여보, 이 돈이 비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물쭈물하다가 사실은 지난번 부흥회 때 은혜 받은 김에 작정한 거 헌금했어. 그러면 남편하고 의논도 없이 그런 큰 지출이 발생했을 땐 믿는 남편도 확 열이 받는데 믿지 않는 남편이 그걸 겪었을 때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 받죠. 열 받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애꿎어 이제 목사 죽인다고 교회로 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즉흥적인 헌금 때문에 벌어지는 불행한 일들이에요. 왜 귀중하고 소중한 드림과 헌신을 그렇게 망가뜨립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연보는 절대 그래서 억지로 드려서는 안 돼요. 미리 준비해서 자기 형편에 맞게. 그리고 믿는 부부면 충분히 배우자와 의논을 해서 드리는 것이 그게 맞는 질서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을 띄워주세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가서 이제 그 회중 가운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연보 행위가 시작이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 얼굴 보고 연보하는 경우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 앉아 있는데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드리는 연보입니까? 그건 사도 바울에게 드리는 연보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연보는 얼마이든 간에 형편과 수준에 맞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드림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도 저 뒤에 헌금하면 놓지 않고 시간마다 헌금 그 바구니 돌리면 훨씬 더 나와요. 그건 참된 연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구니 안 돌려도 주일날이면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 딱 미리 준비해서 들어올 때 정신 차리고 있다가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즉흥적인 헌금이 되면은 그건 감정적이고 인위적인 헌금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사람의 체면을 따라 헌금을 드리는 행위가 될 개연성이 많다 그 뜻이에요. 다음 여섯 번째 시작. 잘못된 동기로 하지 말라. 자,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구제할 일이 많아졌고 음식을 해서 먹여야 되니까 엄청난 재정이 당연히 들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작정을 하고 밭을 팔아서 그걸 그대로 다 드렸어야 되는데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손에 주니까 좀 아까웠던 모양이죠. 일부를 뗐어요.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그 자리에서 시간차로 부부가 시체가 되어 떠밀어져 나갑니다. 경악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초대교회에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성령을 속였도다. 두 번째는 성경 본문을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영적인 두려움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야 헌금 띄워먹으면 천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그 앞에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바로 직전에 있었는가 하면 바나바가 교회 형편을 보니까
긴급히 재정이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전액을 갖다 드렸습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처럼 착하고 지혜가 있으며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그분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죠. 바나바는 하나의 별명이에요. 그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그 온 교회가 그를 감사해야 하고 칭송했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니까, 여보, 이러고 있으면 우리 다음 장로 선거 때 좀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우리도 뭐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이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하다가 드리자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겠죠. 이거는 돈을 띄어먹은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드리는 동기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옳은 동기가 아니죠. 항상 헌금이라는 것은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드리는 자와의 단독적인 드림이어야 맞습니다. 중간에 누구 체면을 보고 또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그렇게 드려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일곱 번째, 헌금은 뭐로 드려라? 실명으로 드리라. 이게 뭔 소리예요? 자, 항상 헌금은 어차피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드려지다 보니까 돈이 있는 곳에 뭐가 끼어요? 시험이 끼고 사탄이 장난을 해요. 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을 띄워주세요. 내게는 빌립보서는 이 옥중서신이죠. 사도바울이 옥에 갇혀서 성도들이 보내준 물품과 헌금을 받았어요. 그래 이제 또 옥살이도 하니까 거기서도 선교도 지원을 하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원문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보내준 모든 것이 다 도착을 잘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영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헌금을 드릴 때 무명으로 하면 안 돼요. 실명으로 해야 돼요. 아, 이거 액수가 적어서 이 재정부원들이 볼 때 좀 이름이 있으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도대체 헌금을? 재정부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보에 이름이 나오는 것도 그걸 여러분 쇼업 하기 위해서 이름을 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귀하게 드린 예물을 잘 받아 정산이 되었습니다. 영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명으로 드리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옳은 일입니다. 믿습니까? 헌금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라. 실명으로. 바울도 여러분들이 보내준 모든 것들을 잘 영수하여 도착돼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자, 마지막 여덟 번째로. 헌금은 무엇이다? 하나됨이다. 하나됨이다. 우리 로마서 15장을 좀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에 갑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은 헌금을 전달하러 간다 그 말인지 기근이 왔으니까 이방의 조그만 교회들이 거두어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본부교회 기근이 온 곳을 도와주기 위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방교회죠.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높습니까? 자존감이 세죠. 그런데 자기들이 도와준 교회들이 모아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받아야 돼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왜?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헌금을 통해 도와줘요. 우리 3.1교회가 1년에도 또 매달 어마어마한 액수의 헌금이 미자리 개척교회로 선교사님들에게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 이런 질서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돕는 자, 저분들은 도움을 받는 자. 마치 갑과 을의 개념처럼 형성이 심리적으로 생성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누구에게 헌금을 한다는 것은 돕고 도움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자 오늘 본문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뭐하게 하려 함이니? 균등하게. 우리 오늘 찬양대 14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두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균등하게 한다. 균등하게 한다는 말은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만든다 그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여기는 equality, 다시 말해서 동질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행위는 고백이에요. 그대들과 우리는 이제 하나입니다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교제예요. 교제. 도와주는 자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자존심으로 얘기하면 못 받죠. 그런데 이제 그들과 우리는 진정 하나이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영원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자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받은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또 나누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을 우리는 똑같은 고백을 표현하고 그들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동질성을 확인하는 작업이지 누가 누구를 돕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행위도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어요. 이것이 헌금의 행위 속에 담아진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2020년 우리의 헌금 생활을 바로잡는데 귀하게 순종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